공업타워 로타리에 있는 응답하라 부동산입니다. 이번 매물 오피스텔 매물이고요. 저 높은 건물 중에서 맨 꼭대기층에 있는 아주 귀한 녀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분이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 억지로 뺏어서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뭐 악취가 나거나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일층에 보시면 여기도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하이마트, 삼산동 하이마트가 있고요.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마트, 편의점, 호프집, 먹을 거, 참치집 엄청 많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자전거 거치할 수 있게 해놨고요. 박스 정리된 상태도 굉장히 잘 해놨죠. 정말 깨끗한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주차 공간은 1층에 5대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타워 주차장도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입구에 들어서면 아무나 출입을 할수 있지 않게 보안이 좀 철저합니다. 카드를 이렇게 대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시거나 아니면 뭐 스토커 이런 사람들이 뭐 마음대로 문 열고 와서 뭐 뚱뚱 두드리고 할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편 보관함 정말 깔끔하게 다잘 되어 있고요. 저쪽이 경비 아저씨가 상주하는 곳입니다. 1층에도 남자 여자에서 공용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비상 계단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럭셔리하죠. 이게 로즈골드 빛으로 해서 아주 좋습니다. 호텔 올라가는 것 같네요. 18층이지만 엘리베이터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금방 올라갑니다. 이렇게 1층 18층에 내리시면 이렇게 화분이 저희를 반겨주고요. 우측에도 복도에도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채광이 좋습니다. 자, 이제 꼭대기층에 있는 이번 매물 내부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는 전자터치식으로 열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입구 들어서면 좌측에 신발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펼쳐집니다. 요 수납, 신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버튼을 눌리고 신발 넣어놓고 주무시고 나면 세균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없애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뽀송뽀송한 신발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옵션 좋죠. 위에도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우측에도 짐이나 옷가지들을 수납할 수 있게 깔끔하게 붙박이 타입으로 해서 다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붙박이장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화장실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굉장히 세련된 느낌입니다. 화장실 상태도 양호하고요. 반달이 세면대, 변기, 상부 수납장, 거울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 시설 같은 경우에도 해바라기 수전 다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이 주인분이 왁스로 해서 청소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해 놓으셔 가지고요. 뭐 전혀 깨끗함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입구 우측으로 또 보시면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 공간들 자체가. 여기는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옷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쪽에도 수납을 다할수 있게 붙박이 타입으로 해서 깔끔하게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쁘죠? 자, 전체적인 모습 한번 싹 볼게요. 자, 보시고 주방 공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D자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상부 수납장, 하부 수납장 넉넉합니다.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드럼 세탁기가 있고요. 이쪽에도 밑에 저 선반이 슬라이드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전기 인덕션 2구짜리가 있고요. 후드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정말 깨끗합니다. 깔끔하고 럭셔리하고 개수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 보면 이쪽에 빌트인 냉장고. 냉장고 크기도 넉넉해가지고요. 혼자 사시면서 반찬이나 음식들을 넉넉하게 충분히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옵션 좋죠? 좋네요. 냉장고도 요 지어진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가지고, 냉장고 상태라든지, 뭐, 전자제품 상태는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인터폰 해가지고, 가스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저거 공기청정 기능도 되니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벽지도 그레이 톤으로 해서 시크함과 세련됨. 좋습니다. 자, 이쪽에서 본 전체적인 모습. 여기는 복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 상태도 그렇고, 벽지 상태도 그렇고, 거의 새 집처럼 정말 깨끗합니다. 여기 방향은 남동 쪽인데요. 이쪽이 남쪽에서 본 전경입니다. 남쪽. 높으니까 뻥뻥 뚫렸죠. 하이라이트는 동쪽에서 본 전경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에 저기 태화강이 보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울산대교가 보입니다. 내 집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호텔에 있는 펜트하우스라든지 그런 거 부럽지가 않아요. 여기 기운이 좋아서 그런지 원래 사셨던 분이 돈을 엄청 좀 많이 벌고 딴 데로 이사 가셨다고 하시네요. 블라인드는 원래 기존에 달린 거니까 서비스라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2층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나무 계단을 밟고 이렇게 한칸한칸 올라가시다 보면 복층이 펼쳐지는데, 여기는 사람이 서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무시거나 짐 보관하실 때는 충분한 공간이고요. 2층 복층에도 저렇게 수납할 수 있게 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위에서 본이 매물입니다. 좋죠. 창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가지고 창을 두개다 열어놓으면 환기가 정말 잘 됩니다. 복층에 18층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로 치면 거의 한 25층, 30층 정도에, 한 25층 정도에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침에 동쪽에서 뜨는 해가 저를 깨워준다 생각하시면 모든 하는 일이 잘될것 같은 그런 매물입니다. 자,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빨리 연락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